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중국어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컨디션이 어떤지 안부를 물어볼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您最近身体好吗?您 당신 最近 요즘 身体 몸 건강 好 좋다 마 의문조사죠. 붙여서 您最近身体好吗? 이렇게 말하면 당신 요즘 건강합니까? 컨디션 좋습니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대답 보실까요? 还好,你呢? 还好,你呢? 还, 그럭저럭, 그런대로 好, 좋다 붙여서 还好 이렇게 말하면 그럭저럭 괜찮아 라는 표현이 됩니다. 뒤에 보실까요? 你, 너, 당신 너 의문문 끝에 쓰여서 강조를 나타냅니다. 붙여서 니너 이렇게 말하면 너는 당신은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똑같이 당신은 건강한지 컨디션이 어떤지 되묻는 표현이죠. 두 번째 표현 나갑니다. 你怎么了?你怎么了?你너怎么어떻게어째서 러 완료 조사죠. 붙여서 니怎么了 이렇게 말하면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대답 보실까요? 我感冒了.我感冒了.我,나,感冒,감기,감기에 걸리다. 러 완료 조사. 붙여서 我感冒了 이렇게 말하면 나 감기에 걸렸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오늘의 단어 나갑니다. 最近 身体 怎么 感冒 오늘의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본 영상 댓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제 상대방의 컨디션이 어떤지 알고 싶을 때 니 쯔이진 쉔티 하오마?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